여성분들 본인이 이제 이 남자를 꼬시고 싶다 그럼 계속 라는 칭찬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돌아온 멤버짱 컨텐츠. 저번에는 이제 남사친이 남자로 보일 때를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사친들은 언제 여자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입장이 이제 궁금한 거지. 남자들한테는 여사친이 언제 여자로 보이냐, 어느 순간에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여사친이 여자로 보일 때? 안 이쁜 줄 알았었는데 이쁠 때? 그거 뭔지 알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어떤 포인트냐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일단 그게 있어요. 되게 편한 모습 보다가 예쁘게 꾸민 모습 볼 때 남녀 사이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 사이에 친구를 유지하려면 괜히 좀 더 쿨해야 되는 거 뭔지 알아? 누가 더 쿨하냐 싸움을 하는 느낌이야. 남녀 사이에 괜히 더 쿨해져. 밥 내가 살게. 커피 네가 사. 아 몰라 네가 사 그냥. 약간 뭔지 알아? 괜히 쿨하게 깊은 대화 안 나누고 아 네가 사 다음에 내가 살게. 약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쿨하게 대하고 있었던 애가 갑자기 예쁘게 꾸며가지고 오면은 근데 얘도 예쁘다. 아 얘도 진짜 여자였지? 여자인 걸 까먹고 있다가 아 맞아 얘도 여자였지? 하는 포인트들이 있지. 그러니까 예쁘게 꾸민 모습이 얼굴이 예쁘다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이제 뭐 후드티나 이런 거 입고 있다가 그 여자들 옷 다양하잖아요 되게. 그런 예쁜 옷들 입었을 때 달라 보인 경우가 있지. 트리닝에서 꾹꾹꾹일 때 맞아 스스로 만졌을 때가 뭐야? 그게 뭐야? 아 근데 저것도 있어. 술 마시고 취해서 애교 부릴 때 아 이거 있지. 아 근데 애초에 여사친이랑 술 먹고 취한다? 애초에 여사친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냥 썸에 가깝지 사실은. 근데 이게 그거죠. 단둘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뒤풀이를 갔어. 대학교 뭐 과제 뒤풀이를 가서 뭐 한 8명에서 회식을 했어. 다 같이 이제 마셨는데 취하면 나오는 눈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냥 눈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약간 개슴츠레하게 뜨는 사람들이 있어 취하면. 이 개슴츠레하게 뜨는 게 눈이 무거워서 그런데 여기서 이 개슴츠레하게 뜨다가 힘을 줄 때가 있어 이렇게. 자기 이게 술 안 취했다고 그 포인트에서 되게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뭔지 알아? 이 포인트 뭔지 알아? 약간 아 이러고 있다가 눈 이렇게 뜨는 거. 게임 끝. 그러다가 약간 좀 취해가지고 해벌레 한 사람들 있잖아. 아 모르겠어 하면서 약간 눈웃음 이렇게 대고 해벌레 하면서 나한테 애교 부린다? 게임 끝이에요. 여사친이 아니야 그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예의 바른 거? 아 이건 빠질 수가 없어. 예의 바른 모습. 예의 바른 모습은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사친이 예의 바르면 여사친이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는 괜히 욕하고 괜히 쿨병 걸려있어서 좀 예의가 없는 애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되게 예의 바른 모습 보면은 어? 싶은 거 있어. 진짜 있어요. 나한테는 되게 싸가지 없는 애인데 누군가에게 엄청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면은 미래가 그려질 수 있는 거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인 거지. 의외인 포인트에서 이제 여자처럼 보이는 거죠. 저 이런 적도 있어요. 향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얘한테 향기가 나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어쩌다 향기를 맡았어. 뭐 샴푸 냄새든 향수 냄새든. 근데 향기가 좋으면 순간 오가 돼버려. 저는 근데 향기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난 향 좋은 사람이 진짜 중요해. 방귀 냄새가 향기롭다고? 난 방귀 냄새 향기로운 사람 만나본 적 없어. 진짜 있나? 여성분들 좀 꼬시고 싶은 남자가 있다 그러면은 향수 떡칠까지는 아니야. 떡칠 말고 은은하게 나오는 냄새. 아니면 샴푸를 좀 한 10분 동안 해놔야 되나? 아니면 린스 이런 거 냄새 좋은 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하다. 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 아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취향이 갈릴 수도 있는데 나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 몸매를 드러나려 하는 느낌의 옷이 아니라 그 약간 뭐가 갈려 그냥 좋구만. 아 그러니까 몸매 좋은 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 좀 갈릴 수 있다. 나는 좀 수수한 모습의 스타일링을 좋아하는데 그냥 반팔티 입었는데 좀 티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할 수 있지. 몸매가 좋은 걸로 갈릴 일은 없어요. 몸매가 아, 민심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몸매 좋은 사람 당연히 좋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몸매는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몸매를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 남자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이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이런 거 자체가 내 취향은 아니다 이런 거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티가 나는 거야. 그냥 뭐 반팔티도 어느 정도 붙는 반팔티 입었는데 몸매가 좀 드러나. 근데 이게 좋아. 자연스럽게 실루엣이 드러날 때. 아 웃을 때 예쁜 사람? 아 이거 웃는 게 예쁠 때. 이거 얼굴 예쁜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웃는 거 예쁜 거 사람들이 그 얼굴 예뻐야 가능한 거잖아 이러는데 절대 아니야. 그냥 웃는 게 예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뻐도 웃는 거 안 예쁜 사람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웃는 거 예쁜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웃는 거 연습해야 돼. 웃는 거 연습하면 예뻐져요. 나 그 배우분들도 우는 모습 연기할 때 연습하고 웃는 모습 연기할 때 연습하고 그런단 말이야. 웃는 것도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웃는 것도 예쁘게 웃는 거 연습하는 거 진짜 중요하고. 근데 그냥 타고난 애들이 있지. 눈웃음 진짜 이렇게 되게 귀여운 강아지처럼 눈웃음 이렇게 나오고 이빨도 이렇게 가지런해가지고 건치도 진짜 부러워. 건치에다가 눈 이렇게 돼가지고 예쁜 사람들이 있어 진짜. 어 맞아 여기 가로길이 긴 사람이 웃을 때 예쁜 것 같아. 할 때 여기가 이렇게 길어서
그럴 때 눈웃음이 예쁜 것 같아. 아 자기 일 열심히 할 때 아 이것도 빠질 수가 없죠. 그냥 이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본인 일 잘하는 사람들은 멋있어 보여. 아까 전에 고민 중에 그거 있었어요. 진짜 자기 스타일이고 진짜 잘생겼는데 잘 되고 있는데 백수여서 고민된다 밀어내려고 한다 하는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내가 진짜 내 스타일이고 좋아해도 본업이 없거나 열심히 일 안 하거나 그런 느낌이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본업 진짜 잘하고 어떤 일에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에 나는 진짜 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 나 개인적인 거 있어. 이거 제 생각인데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있어. 이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인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하는 사람 있어. 그럼 되게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 뭔지 알아? 그러니까 막 매사에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냥 야 나 걔 만나봤는데 별로야. 어 야 걔는 이래서 별로더라. 쟤는 이래서 별로더라. 이러면은 좋다가도 연애 안 하고 싶어져.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인 사람 있어. 되게 매력적이야. 본인 키보다 높은 곳에 물건 꺼내려고 바둥바둥 거릴 때? 아 아둥바둥 거릴 때? 그런 거 귀엽지. 그 귀여운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비슷한 상황들 또 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물병 못 따. 나는 얘를 여자로 안 보고 있었어. 이걸 못 따.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냥 귀엽지 사실. 줘봐 하고 진짜 안 따지는데 툭 하는데 그냥 바로 따져. 그러면 좀 귀엽지. 갑자기 좀 소중해져. 소중해질 때. 소중이 아니야. 소중이가 왜 나오지 여기서? 소중이도 소중하지. 아 근데 이것도 있어.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자기 관리 잘할 때 진짜 여사친이어서 나 만나는데 3일째 안 씻고 나오고 머리 개떡져 있고 이러면은 아, 진짜 여자로 볼 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은 밤에 전화했어. 야 뭐하냐 이랬는데 맨날 팩한데 피부 관리하고 막 팩하고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은 또 그게 아 얘 진짜 관리하는구나 얘도 여자구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지. 왜냐면 여자가 자기 관리를 하면 남자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매일매일 팩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내가 느끼기엔 팩을 평생 안 해본 남자도 많아. 팩 떠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타일링도 옷 스타일링도 되게 예쁘게 잘 입고 어쨌든 이게 자기 관리 한다는 거거든.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든지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하고 맨날 고데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되게 여자로 보일 수밖에 없죠. 내 말에 잘 웃어줄 때 이거는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남자는 여자 웃길 때 제일 행복해요. 내가 이 말 저 말 하면 막 웃어. 그걸로 살아가 사실 남자들은. 뭐 잘생겼다 멋있다 옷 잘 입는다 다 필요 없고 야 너 진짜 웃기다. 야 너 진짜 재밌다. 이거에 끝나는 거야. 여성분들 본인이 이제 이 남자를 꼬시고 싶다 그럼 계속 너 진짜 웃기다 멋있다라는 칭찬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남자는 칭찬이면 돼. 그냥 되게 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야 너 되게 멋있다 야 너 진짜 웃기다 야 그런 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너 진짜 센스 있다 이런 거에 남자들 이런 거에 그냥 넘어가요. 진짜로 바로 업어치기야. 자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사친이 여자로 보일 때 메모장 컨텐츠 모아봤는데 뭐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 관련된 메모장 컨텐츠는 슬슬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면 해보겠지만 좀 일상적인 것도 메모장 컨텐츠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메모장 컨텐츠로 해볼 테니까 꼭 연애 주제가 아니어도 들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애 관련해서도 안 해본 컨텐츠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같이 시청자분들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모장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